안녕하세요. 가프레 덕창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벌레를 잡다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다 까발려 버렸습니다. 속이 보이게끔 싹 다 제껴 버렸어요. 어차피 먹지도 못할까. 안에는 벌레들이 진을 치고 있고, 그래서 물을 안에를 쏘면서 싹 다 까버렸어요. 와, 이게 제가 오늘 낮에 잡고 내려갔는데 제 깽깨 손가락만한 이제 이 해충이라고 그래야 되나? 제 깽깨 손가락만한 해충이 와 배추마다 다 들어와 있습니다. 진짜 굵기는 이제 요거 반만 해요. 제 깽깨 손가락 반만 한데 길이는 막 이만씩 합니다. 두 마리 정도. 분명히 낮에 제가 싹 돌고 잡고 갔는데 어디서 기어왔는지 정말 커요. 근데 이게 한두 마리가 아니야. 와, 장난이 아닙니다 진짜. 그래서 어차피 못 먹는 배추 이대로 가봐야 다 벌레 밥인데 굳이 속이 알이 차게끔 기다릴 필요가 있냐, 그 생각이 들어서 전부 이렇게 깠습니다. 이렇게 까고, 이야, 그새 또 들어와 있네. 그새 또 들어와 있어. 금방 까서 쐈는데 또 오그라졌네. 웬만한 건 다 부러뜨려 버렸습니다. 부러뜨려서 속 안에가 보이게끔. 와, 이런 게 다 똥이거든요. 근데 안에를 열어봤더니 제대로 안 씻겼네. 안에 똥이 있어요. 그래서 다 벌리고 물을 이렇게 다 쏴버렸어요. 근데 이쪽 줄부터 해서 저 여섯 번째 줄까지 다 까버렸거든요. 근데 그 순간에 바람이 불고 하니까 이것들이 또 오그라들고 있네. 이렇게 까볼래야 안에가 보이지. 이제 안에 딱 들어가갖고, 벌레가 안에 들어가갖고, 안에서 속을 파먹고 있는데 보이지를 않네. 지 스스로도, 얘네들은 그게 없나봐요. 지 스스로도 버틸 수 있는. 그래서 오늘 결정을 했습니다. 결정을 하고, 어디까지 가나 보려고 제가 안에를 다 까버렸어요.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이제 벌레들 똥 물로 싹 씻어냈어요. 굳이 금방 또, 야, 이것들 금방 또 이게 붙어있네. 물을 쏜 지가 얼마 돼도 안 했는데. 하이다, 그렇게 따지면 한 시간이 넘었지, 물로 쓴 지가. 왜냐면, 안에를 싹 씻어냈으니까. 이렇게 까벌려서 안에가 보이게끔. 이 밑에도 지금 보면 까먹었는데, 여기도 지금 까먹은 데거든요. 보이질 않아. 이 배추가 오그라트려갖고. 그래서 이렇게 다 해체해버립니다. 가양이껏 부러뜨려가지고, 안에가 보이게끔. 굳이 먹지도 못할 배추고, 이 애벌레가 제가 감당할 수준이 아니에요. 제가 감당할 수준이 아니다 보니까 차라리 완전히 까벌려서 어디까지 가는지 한번 보려고. 이것도 지금 안에를 지금 다 파먹은 거거든요. 근데 이게 부러지지 말라고 조심조심하고 벌레를 잡다 보니까 이제 한계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부러지든가 말든가. 제가 싹 까벌려서 지금 다 씻어놨는데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이렇게 전부 다 까벌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안에 있는 똥, 애벌레 똥 전부 다 씻어냈습니다. 요 줄이 지금 마지막에 까발린 건데 요 줄은 아직 안 오므라뜨려졌죠. 물로 다 씻었는데 또 기어 들어왔어요. 이렇게라도 해야 뭘 얼마나 처먹는지를 알 수가 있지. 아, 이 안 까발리니까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조심조심 해야 되고, 이게 조심조심 하다 보니까 이제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먹지도 않을 거, 뭐 그건 아니지만 내가 못 먹을 거, 아내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려고. 아, 이건 지금 똥이 다 안 씻겼어요. 안에 완전히 갉아먹었잖아요. 씻은 야가 마지막에 씻은 줄인데 벌써 무이빨레가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진짜 빠르죠, 애들. 이 줄을 맨 마지막에 지금 까발리면서 싹 씻어낸 거거든요. 이렇게 보면 안에 속지는 뜯어먹어도 될 것 같아요. 어차피 농약도 없고, 농약도 안 넣고, 비료도 안 넣고. 그러니까 안에 속지는 먹지만 않았으면 까먹어도 될 것 같아요. 금방 씻었는데. 바닥에 지금 물이 흥건할 정도로 제가 위에서 물을 쐈기 때문에, 압력을 가해서 물을 쐈기 때문에 안에 있는 똥을 다 씻어냈습니다. 안에 있는 똥을 다 씻어냈는데 그 압력에 벌레들이 다 실려 나갔다가 호수를 맨 위칸 자 무하고 갓 시금치 저쪽으로 호수를 옮겼어요. 저쪽 물을 줘야 되니까. 그 사이에 요것들은 이렇게 또 붙어갖고 이질하고 있는 거죠. 되게, 야, 이걸 죽이고 있는 내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야들이 잘못된 건지. 이게 까벌리니까, 이게 속이 다 시원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다 까발려버리니까. 이렇게 붙어있는 것들이 이렇게 다 보이는 거죠. 안 보여갖고 밑으로 떨어지면 부러질까봐 조심조심하고, 짜증은 나고. 근데 이렇게 까발려야 되니까 아주 좋습니다. 이런 걸 보고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죠. 옛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죠. 빈대 잡으려고 초가상관 태운다. 제가 지금 초가상관 태우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도 안에 다 갉아먹었죠. 성장점이 완전히 다 이겨졌어. 근데 이게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미줄이나 보여야만 그 다음에 이게 보입니다. 아, 신발도 다 젖고 옷도 다 젖어갖고. 요것도 이제 여기도 있고. 이 야가 배추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으면 모르는데, 이렇게 보면 생장점 다 갉아먹었어요. 배추로서의 기능은 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근데 굳이 이걸 세워서 안에는 잘 보이지도 않고 이게 부러질까봐 노심초사 할 필요가 없더라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냥 눌렀습니다. 다 눌러서 안에를 다 벗겨버렸어요. 그래서 속살이 훤히 보이게 만들었다. 안 먹은 데가 없어요. 안 먹은 데가. 진짜로. 다 먹었어. 어찌됐건, 뭐, 이건 이제 지금부터는 관리가 아니죠. 이건 관리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 정도까지 해놨는데 이걸 관리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 배추는 나중에 크면 오그라지게 돼 있어요. 오그라져야만 속살이, 아따, 몇 마리야 이게.
다 떡치고 앉았네. 어디 갔어? 아까 어디였냐? 이 밑에, 이 밑에. 이런. 몇 마리야 도대체? 자, 요렇게 하다가, 요것도 안에 성장 좀 다 갉아먹었잖아요. 이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 씨. 와, 이 물에 쉽게 가다가요. 다시 기어올라고 또 처먹고 있네. 와, 진짜 시원해요. 그 노심초사 할 것도 없고, 그냥 막 잡으면 되니까. 쓰러질까 걱정 안 해도 되고. 속이다 우려네. 금방도 애벌레도 한 마리 잡았잖아요. 왜 안 까졌으나. 와, 이제 아까 올라와서 정말 놀랐어요. 낮에 잡고 갔는데 어디서 그렇게 큰 것들이 기어와가지고. 너무 커갖고. 와, 이게 밤이 되니까 이제 막 우회를 갉아먹고 있는 게 보이는 거죠. 부러지든가 말든가. 어차피 이게 배추로스의 기능이 이게 또 하나 있네. 배추로스의 기능이 이제 없어요, 이거는. 호수를 끌고 다닌다 보니까 뽑혀갖고. 이제 요렇게 하다가 또 짜증나면 이제 뜯어낼 겁니다. 이 가양의 이런 것들 싹 뜯어내버리고 속지만 남겨놓고. 이게 또 하는 말인데. 와, 이 씻겨가지도 않고 그렇게 물을 센 압력으로 밀어냈는데. 그 안에 이게 기어 들어가고 계속 먹고 있는 거죠, 이걸. 그냥 제끼고만 물을 쐈더니 다시 오그라들고 있네. 이게 배추라스의 의미가 없잖아요. 야는 이미 배추라스의 가치를 잃었어요. 그러니까 보호하기 위해서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 이렇게 까발려놔야 안에라도 보이지. 어디 있겠는데. 실려 나갔는가. 와, 그동안은 이 배추가 부러질까봐 조심조심 하면서 하다 보니까 이제 스트레스를 계속 받는 거예요. 근데 이 벌레들을 종식시킬 수 있다면 안 그럴 텐데, 벌레를 종식시킬 수도 없을 뿐더러 더 많은 벌레들이 지금 기어 들어오고 있고, 이제 대놓고 파먹고 있는 거죠. 대놓고 파먹고 있는데, 배추로서 가치도 없는 이걸 갖다가 보호하려고 그렇게 조심조심 하면서 벌레를 잡을 이유도 없고.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안에 속에 알이 안 오그라들어요. 그래서 배추로의 가치가 없어져 버립니다.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이미 배추로의 가치가
못 막아요. 배추로의 이 먹을 수 있는 배추의 가치를 지킬 수가 없는 입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다 까발린 겁니다. 까발려서 안에 있는 그 애벌레들을 싹 잡아내고 물로 그 애벌레들이 싼 똥을 물로 싹 씻어낸 거예요. 예, 자기들 배추 농사를 치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건 알고 계셔야 돼요. 이렇게 해버리면 배추 못 씁니다. 근데 야, 벌레 잡기는 진짜 좋아, 저는. 이렇게 덮어갖고 안에 보이도 않고 벌거지는 안에서 다 파먹어버리고 뭘 잡을래야 잡을 수도 없고. 그러면 벌레 잡기에는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죠. 최소한 속지에 파묻고 기어 들어가는 건다 잡아낼 수 있죠, 이건. 그 다음에 물쓸 때도 신경 안 써도 되고 그냥 막 싸버리면 되니까. 이것도 안에는 다 갈가 먹어버렸어요. 이 안에는 지금 애벌레 똥인데 애벌레 똥이 씻겨가지도 않아요. 이걸, 이 새끼는 그 안에까지 기어 들어가고. 이거 먹을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진짜, 김장 담근다고 배추 딱 여는 순간 그 안에 이 애벌레 똥이 어마어마할 거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 안에 잡지 못한 애벌레도 들어있을 것이고. 이게 농약을 안 뿌리고 배추를 농사 지어서 먹는다? 이건 불가하다. 이게 예를 들어서요, 이 배추를 먹는 것들이 한두 종류라면 가능합니다. 한두 종류 같으면 농약을 한 번이나 두 번만 쳐도 가능하다 이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면 배추에 들어오는 벌레들이 계속 바뀌고 있어요. 그리고 제 눈엔 잘 보이지도 않게 아주 조그만한 1mm, 2mm 정도의 애벌레들이 이제 막 갉아먹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농약을 한두 번만 치고 나는 배추 농사를 짓는다, 이게 다 거짓말이라는 얘기예요. 그럴 수 없다. 일단은 무이빨레가 있잖아요. 이것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이 진짜 요놈들 끝이 없어요. 근데 요놈들이 약을 한번 하고 끝나면 끝나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 무이빨레를 정말 이렇게 엄청나게 잡아서 죽였어요. 또 씹하고 있네.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잡아 죽였는데, 잡아 죽인 만큼 또 다음날 또 잡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잡아 죽인 만큼 다음날 또 잡고 있어요. 그럼 무이빨레 농약을 한번 쳤다고 쳐요. 근데 지금 25일이 넘었습니다. 25일이 넘었는데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무이빨레. 근데 이거 한 번만 치면 무이빨레 잡을 수 있냐? 이건 못 잡습니다, 이거. 그런데다가 청벌레 들어왔죠. 그 다음에 배추심, 생장점 파먹는 애벌레 들어왔죠. 그 다음에 이제 송충이과가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송충이과 들어오고 난 다음에 오늘은 진짜 제 손가락 두 마디 정도의 손가락 반절 굵기에 두 마디 정도의 애벌레가 쫙 깔렸어요. 제가 오늘 낮에 안 잡은 것도 아니고 어제 안 잡은 것도 아니에요. 어제도 잡았고 오늘 낮에도 잡았는데 그런 애벌레가 쫙 깔려 있습니다. 그러면 밖에서 들어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큰 애벌레들이 밖에서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제가 밑에 있는 걸못 보고 지나갔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근데 제가 저녁마다 이렇게 올라와서 잡기 때문에 그걸 못볼 수는 없어요. 한두 마리는 분명히 봤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큰 벌레는 오늘 지금 처음 보는 거예요. 그럼 또 새로운 애벌레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죠. 무이빨레, 청벌레, 그 다음에 생장점 갉아먹는 거, 그 다음에 송충이과, 그 다음에 오늘 본큰 거. 이것만 해도 다섯 종류입니다. 제가 이름을 잘 모르니까. 이것만 해도 다섯 종류인데,
배추 농약을 한두 번만 치고 먹을 수 있다? 아니요, 이거 거짓말이에요. 그럴 수 없다. 즉 다시 말해서 배추에는 엄청난 농약이 들어간다는 게 이게 입증된 거예요. 이거는 25일이 넘었습니다. 지금 배추를 심은 게 제가 하루에 3번, 4번, 5번까지 이 벌레를 잡고 있죠. 제가 정말 열심히 잡아요. 대충 안 잡습니다. 그런데도 무이벌레는 계속해서 들어오고 청벌레 들어오고 생장점 파먹는 놈 들어오고 그걸 무슨 벌레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송충이가 들어와 버리고 청벌레 들어와 버리고 그 다음에 오늘 또 새로운 종 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농약을 한두 번만 쳐도 배추는 먹을 수 있다? 아 거짓말이야. 절대 먹을 수 없습니다. 뭐 그러면 뭐 또 그런 사람들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망을 치면 된다. 아 알아요 그거. 몰라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또 그런 정신 넋 빠진 멍청한 소리를 할까봐 미리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저 송충이. 저 송충이과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은 물 제가 지금 시간이 2시가 넘었어요. 2시가 넘었는데 약 12시 반인가 1시쯤부터 시작을 해서 저 물 2통을 다 썼습니다. 다 쓰면서 배추 안에 있는 애벌레 똥 싹 치웠고 그리고 배추 싹 다 벌려서 안에 있는 벌레 다 쫓아내고 손으로 다 잡아서 다 죽였어요. 그 배추를 완전히 다 벌려놨습니다. 이제 내일 보면 알죠. 이걸 보고 옛날 어른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빈대 잡으려다 초과상관 됩니다.